조개구이 너무 맛있었고요. 라면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죠? 벌써 밤이 됐어요, 나오니까. 그죠? 이 야경 보세요, 야경. 너무 이쁘죠? 바닷가로 이렇게 해서 걸어볼게요. 아우, 뭐, 국중놀이들을 대신했네요. 오, 여러분. 대신 폭죽놀이 해주네요. 눈이 굳었어요. 여러분들한테 폭죽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 퍼플 분들께서 돈을 붙여주셨네요. 여기 딱 이제, 해, 네, 지. 이제, 흥겨씨가 넣어줄 거예요. 그치? 빵. 여러분들을 위한 2023년, 많은 건강과 행운이 있길 바라면서, 이현중이 드립니다. 헤네시아, I love you. 딱. 그리고 아까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했던 재미난 것들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 한국에서는 해수욕장 가면은 가위바위보, 일본으로 짱겜보라고 하죠. 그 기계가 있었어요. 100원 넣으면 가위바위보 이기면은.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요. 저의 올해 운은 과연 어떨 것인가 궁금하네요. 이거 봐요. 100원을 넣으면 한 판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이기면은 여기서 막 돌아가면서 1000원까지 이렇게 주네요. 한번 해볼게요. 2023년 운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라라라. 1000원. 자,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네, 1000원 넣고 200원 받았어요. 잠깐만요. 자, 아까 건 편집하고요. 이번 2023년도 운세를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뵙고. 오케이, 됐습니다. 이번 년도 운세. 오!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 100원 벌었습니다. 10%의 이자율을. 아, 됐어. 10%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은행금리가 뭐 6%대니까 10%를 벌었다는 거는 아주 굉장한 거죠. 올해는 이렇게 소소하게 대박도 바라지도 않아요. 10% 정도의 운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꼭 한 번쯤 와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비도 약간씩 내리거든요, 지금. 근데 비 맞으면서 이렇게 밤에 해수욕장 혼자 걸으니까 되게 좋아요. 숙소에 가서 뭐를 할까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소통 좀 해야겠어요. 인스타 라이브 이런 걸로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과자 좀 사야겠다, 과자. 여기요. 고생하세요. 결국엔 손해죠. 감자칩 하나, 맥주 두 개 사니까 그 손해. 호텔 사장님께서 제가 아는 그분 맞으시죠? 말했어요. 그대가. 네. 이랬는데 혹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지? 혹시나 사장님께 생각하고 계신 그분이 다른 분이라면은 죄송합니다. 우울하게 만들어드려가지고. 아까 나가기 전에 물을 받아놓고 왔어요. 물을. 여기 뭐 온천도 좋다고 하고 물을 받아놓고 나갔는데 보겠습니다. 라라라. 와, 아직도 모르면 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샀어요.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라이브도 하고 일단 좀 쉬었다가 준비 좀 할게요. 네, 아이고, 1박 2일 오늘 밤의 마지막은 팬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로 인사도 드리고 새해 인사 좀 드리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혼자 여행 와서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재밌는데요. 이게 종종 이렇게 혼자 여행을 해서 조금 지친 마음도 좀 달래고 떨어지고 있는 영감들도 조금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인스타 라이브 뭐 편하게 과자도 먹으면서 팬들이랑 한 20분? 20분? 괜찮나? 뭐 이야기하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자, 인스타 라이브 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첫 인스타 라이브. 일본은 이제 3월 달에 갈 것 같고. 신곡 하나 들려드릴까요? 혼자 여행 왔는데 단 혼자 여행 왔어요. 그냥 조금 기분 전환 좀 하려고 지금 목욕물 받아놓고 근데 욕조가 너무 커갖고 물 받는 게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 안에 좀 라이브 좀 하려고요. 한번 볼래요? 물 얼마나 받았는지? 네. 목욕하려고 혼자 놀러 왔어요. 괜찮은데 잠깐만요. 네.
Have a nice day. Happy New Year. 아 이제 혼자 여행의 오늘의 마지막 계획했던 그림 그리기만 남았어요. 이제 좀 쉬었다가 오늘 그림 그리려면은 팬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려야 되니까 밤을 또 새워야겠죠. 정성스럽게 또 1월에 그림을 완성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한 번도 그린 적이 없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밤새서 팬여러분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죠. 몇 시간 그림을 그린 거야, 도대체? 아까 한 6시 몇 분 아니었어요? 7시였나? 어쨌든 그림을 완성하진 못하고요. 처음 의도와 좀 다르게 뭐 들이붓고 뭐 하다 보니까 뜨거운 느낌이랑 차가운 느낌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이제 아크릴 펜으로 늘 그려왔듯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아크릴 펜으로 제가 잘 그릴 수 있는 거를 한번 그려볼 생각입니다. 하... 힘드네요. 꼭 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림을 약속드렸으니까 생일자가 사실 없어진 거를 되게 아쉬워하실 텐데 그거 이상으로 팬분들에게 드리기도 해야 되니까 나름 안 되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야식을 좀 먹어볼게요. 편의점에서 야식을 또 사왔거든요. 이거를 먹고 내일은 일어나서 그림 챙겨서 씻고 준영이네 아버지 잠깐 뵙고 서울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오늘의 야식은 그러시죠? 매운 뜨거운 물. 됐어. 혼자 참 재밌게 놀죠? 아, 아까 그림 그리다가 이거 좀 교환해야 되겠다. 양 있잖아요. 이게 이 눈알이 자꾸 빠져요. 원래는 야식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는데 놀러 오니까 또 야식도 챙겨 먹네요. 되게 오랜만에 먹어요. 불닭볶음면 이런 거. 맵네. 물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운 걸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3, 4년 전? 그때부터 이제 매운 거를 못 먹겠어요. 그때는 그 고통이 맛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요. 이게 더 보기 좋으시죠? 너무 맵다. 내 인생 마지막입니다, 이게. 마지막 매운 라면. 다 먹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오늘을 끝내겠습니다. 매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매워. 이제 씻고 잘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는 준영이 좀 들렸다가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